이그 신규 택지 주변에는 거래할 수 있는 매물들이 없다 보니까 어 오산역 일대에 있는 어 이편한 세상의 그 2단지 여기에 내집 마련을 하시려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어이 어, 이 지역 일대가 지금 이 오산 오산역 요 일대가 어 현재 그 이편한 세상이 위치한 곳이고요. 좀 상단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어,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좀큰 핵심 그 뭐랄까요 어, 지금 세계지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범위를 전반적으로 넓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인 그 내용들이 이 신규 택지들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어 아무래도 뭐 인구 유입에는 도움이 되겠죠 이곳에 좀 신규 택지로 유입을 하게 된 이유를 보게 된다면 하단 쪽으로 보게 되면 평택에그 삼성 산업단지도 있고요 또 주변일 때 보시다시피 어, 동탄의 일반 산업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단에 그이 동탄 산업단지가 있고 또 하단 쪽에 어 삼성 삼성이라는 그 산업단지 또 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향후에 개발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배우 수요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 수요들이 어, 살수 있는 주거의 질이 높고 또 새롭게 택지가 조성될 수 있는 곳이 어, 어디겠냐라고 본다면 지금 이 어, 신규 택지 후보로 되어 있는 어, 지금 오산 세교 삼지구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곳을 바라볼 때. 어, 지금 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주변일 때 지금 당장 집이 없기 때문에 어,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어, 오산역 이편한세상을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의 그 동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그 오산역 이편한세상 2 어, 단지를 살펴보면은 단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은 한 1360세대 정도가 됩니다 어, 세대는 한 18개 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지의 구성이나 이런 측면은 뭐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용 승인일도 보시게 된다라면은, 어, 2007년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예요 어, 물론 신축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아파트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 상당히, 그래서 뭐 단지 구성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는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적률은 2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재건축하고는 전혀 뭐 상관성이 좀 떨어지고 어 거주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폐율은 한13% 정도 되니까 어 동간거리가 좀 일정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뭐체광이나 단지 쾌적성들은 어 좋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실거래에 대한 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선들이 2018년부터 2021년 어, 말까지 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최, 가격들이 거래량들도 많이 늘어나고 가격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지만, 어, 뭐몇 년간의 거래는 뜸한 그런 상황이고, 2023년 들어서는 거래가 2020, 어, 1년 대비했을 때 상당 부분 가격이 많이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가 몇개 일어나면서, 어, 예전보다는 뭐 회복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역시나 그 고점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어, 그 높이의 격차가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를 활용해서 갭투자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지금 봤을 때는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가 약한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지금 금액 나와 있는 매물들 또 최근 거래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한 4억선 정도라고 하면은 어한 1억 2천 정도 1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어 상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내집 마련을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땐 전세가율이 한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은 매매 가격이 한 4억 정도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는, 뭐, 전세를 활용해서, 어,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젊은 세대들, 뭐, 요런 분들에게는 좀 적정한 그런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어, 만약에 내가 내집 마련을 하는데, 어, 조금, 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전세로 거주를, 어, 하시면서, 어, 앞으로의 그, 오산시의, 어, 주택에, 어, 바로미터가 되는 곳은 이 세교지구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산업이라든지 뭐 택지가 좀 조성이 되고 완성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 이곳에 좀 자금여력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은 뭐 전세로 좀 거주를 하시면서 어 세교지구의 향후에 어, 분양이나 어, 청약들을 노려보시는 그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역세권도 상당히 어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는 어,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금 매매를 한다라고 해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어, 뭐랄까요 뭐좀 손해는 크지는 않겠고. 그래도 좀실 거주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거주를 하신다면 그래도 내집 마련 내가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데는 적정한 수준의 그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산시 관련돼 가지고 혹시 뭐 택지지구나 기존에 있었던 뭐 구도심하고의 뭐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뭐 보상하는 과정이나 아, 또 시장 흐름 봤을 때 어떤가요? 뭐 구도심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신규 택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인프라는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내집 마련했을 때 주거의 질 차원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실 네. 이제 도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지만 정비가 된다거나 네. 그 일부 지역만 이제 정비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비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한계가 있죠. 네. 근데 이런 택지 개발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넓은 면적들이 네. 이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뭐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오산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 단지 뭐 의견들 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은 뭐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집 마련을 처음에 하는 그 아파트 대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변사님 호 얘기의 의견들 종합해 보면 뭐 저도 그런 생각이 같겠지만 향후에. 어 집을 좀 넓힌다든지, 아니면은, 어, 내집 마련, 뭐, 집이라는 게 주거라는 것이, 뭐, 한 번, 두번 정도의 이사를 걸치잖아요. 그때쯤 된다라면, 여기에, 오산에, 어,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쯤, 어, 매각을 통해서 또 세교직으로 가는 거, 뭐, 이런 전략들을, 어, 가져가셔도, 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비슈 어, 부동산 관련돼서 청약 아, 시장도 좀 다뤄봤고요. 또 오산 세교 삼 어, 신규 택지 어, 관련돼서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산역에 있는 어, 이편한세상 2단지에 대한 그 시세 내집마련에 대한 그 의견도 어,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어, 매주 토요일날 진행되는 요 지비슈를 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어, 좀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신다라면 이슈도 좀 듣고 어, 내집 말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TV 슈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